Now you could hear me when I play the music. Let's go. Oh. It goes like kick, smash, smash. Hey, drop the bass. Here comes Mr. No, no, no. No. M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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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ove, love, no love. What is love, baby? All right. Let's sing a song.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girl. 내 목소리가 들리면, oh, yeah. 얘가 누구지 궁금하겠지. 지금 이 음악이 대신 내 소개가 돼줄 테니 그냥 느껴줘. Where you are, just wanna be where you are. What is love to you? M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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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ove 모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싫어 가라고 my own way. Yeah, yeah. Now you could hear me when I play that music. Ladies and gentlemen,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No love. Now you play that music. Woo! 네, 아, 네, 아, 음악과 함께하는 나잇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바로 루프탑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 안녕. 아, 정말 네, 와우. 네, 정말 예쁘죠, 지금 루프탑 라이브. 아,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나 지금 어디서든 이 손 안에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파티 피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고도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V앱 방송입니다. 네, 제 노래로 오늘 이렇게 파티의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먼저 들려드렸던 곡은요, 제 이제 첫 번째 솔로 앨범인데요, 작년에 나왔던 앨범입니다. 아, 거기서 이제 인트로곡 미스터 놀럽이라는 노래고요. 첫 번째 인트로곡인데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곡이에요. 많은 그 팬분들께서 이제 제가 하도 이제 놀럽 놀럽 그러니까 미스터 놀럽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네, 응용해서 노래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한 번씩 또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바로 그저께였는데요. 수능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큰 관문이 될 수 있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정말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이 시험에서 벗어나서 정말 또 이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그때 이제 그 해방감은 저도 이제 똑같은 그때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해방된 마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사실 그동안은 좀 바쁘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저 이제 솔로 앨범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곧 27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에 이제 솔로 앨범이 이제 발매가 되는데 그 앨범에 이제 곡들을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음악 작업에 좀 매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7일 오후 6시에 이제 발매가 되고요. 그리고 오는 이제 12월 2일, 네, 12월 2일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콘서트를 또 하게 됩니다. 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또 화려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티 장소에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좀 외롭긴 한데요. 파티는 이제 사실상 좀 이제 여럿이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밌는데 대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와 이제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파티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는지 또 어떤 파티를 즐기셨는지 또 혹은 또 하고 싶은 파티가 있으신지 지금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네, 다음 이제 얘기를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사실 글쎄요 20대 파티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굉장히 좀 화려하고 막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파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파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작은 소소한 것들도 다 파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랑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둘이 뭐 그냥 밥을 먹으면서 뭐 생일인 친구가 있으면 그냥 초를 이렇게 뭐 제가 우리 멤버 준호에게 이제 뭐 어디 이상한 어디 초코파이 같은 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준 것도 있는데 나름 지금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파티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뭐 엄마랑 이제 연말에 같이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저랑 셋이서 연말에 이제 매 연말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이제 케이크를 자르는데 되게 막 화려한 파티는 아니에요. 그냥 케이크만 있고 이렇게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하나의 파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좀 기억에 남아요. 물론 뭐 다른 파티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즐기면서 이렇게 있는 파티가 있는데 글쎄요. 네, 지금 또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파티들이 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또 소중하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파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팬들과 소소한 파티, 그렇죠. 저희 또 팬분들과 저는 올해 초에 제 생일 1월 15일에 14, 15일에 팬들과 생일 파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일 파티 겸 콘서트를 했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날 네 되게 행복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한국에서 첫 솔로 앨범을 냈던 것 그리고 그 첫 솔로 콘서트를 했던 것 그리고 또 생일날 또 의미 있게 했던 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뭐 파자마 파티 있고요. 뭐 파티하면 술이죠. 그렇죠. 술이 좀 있어야죠. 네, 치킨 파티. 아, 치킨 파티. 치킨 좋아요. 2PM과 함께하는 파티. 이제 20살 되니까 친구들과 졸업 파티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내 생애 최고의 파티라고 또 이렇게 또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되었든 정말 작은 것, 뭐 또 클 수도 있겠지만 파티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는 파티도 여러분들과 잊지 못할 또 루프탑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칵테일입니다. 짜단짠. 네, 자체 효과음. 자, 20대를 마무리하는 솔로 앨범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상 좀 저만의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제가 음악에 대한 좀 고집과 음악의 색깔에 좀 많이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번은 사실상 조금 더 이제 대중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음악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만큼 제가 이제 저의 색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칵테일로 한번. 네, 그러면 제가 만드는 칵테일을 이름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한번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칵테일 바로 여러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정말 또 이제 네이버 측에서 또 이제 멋있게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음악 깔립니다. 좋습니다. 네. 이 음악 그
저의 첫 자작곡이죠. 가지마라는 곡입니다. 아, 이 노래가 이렇게 또 나오네요. 우리 아연이랑 백아연 씨랑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모히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히또는 일단은 라임이 있어야 되겠죠. 라임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툴죠? 자, 라임 즙을 좀 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자, 라임 즙을 좋게 되고요. 여러분들 모히또를 좋아하시나요? 모히또는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또 유행어가 있잖아요. 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네. 자, 이렇게 라임 즙을 제가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잔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라임 즙을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민트 잎을 조금 이제 해서 좀 빻을게요. 이 향이 되게 좋거든요. 애플 민트 잎을 사실 막 평소에 이렇게 정말로 막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칵테일을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아까 이제 리허설 하면서 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주. 네, 계속해서. 아, 잠깐만. 제가 조금 약간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 넣으면 안 되고요. 이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처음 해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걸 이제 다시 여기다 넣을게요. 제발 빠져. 빠져라. 야, 이리로 나와봐. 네,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 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을 조금만 넣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죠, 사이다를 넣습니다. 원래 탄산수를 넣어도 됩니다. 사이다를 조금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좀 써야 좀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제가 이걸 써서 조금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사이다를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잘 잡고 흔드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탄산을 원래 조금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생방송이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네. 자, 예, 네, 그렇습니다. 살살. 이게 왜 탄산이 있기 때문에 살살. 예. 자, 살짝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고 하시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잔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잔에 하겠습니다. 애플민트 잎이 조금씩 보이죠? 여러분, 이게 빠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살짝 참 애플민트 잎을 예쁜 거 한 개 이렇게 올려주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레몬도 뭐 느낌 있게 한 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저의 모히또 가서 몰디브. 자, 한 잔. 나 이렇게 됐습니다. 좀 약간 사고가 있긴 했는데요. 뭐 그냥 살짝 닦으면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되었는데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저만의 칵테일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아, 칵테일 이름이 여러분들 해주신 게 이제 놀랍 있고요. 20. 아, 20. 오, 좋네요. 그리고 112 칵테일. 몰디브 한 잔. 그리고 라임 사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많이 튀었어요. 많이 튀었는데 괜찮은 척 하려고 지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히또는 되게 칵테일을 처음 드시는 분들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0살에 이제 여러분들이 칵테일을 드실 때 모히또를 마시면 아무래도 조금 달달하면서도 이 향이 좋아서 여러분들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네. 방금 조금 당황을 했지만 이 칵테일을 한 잔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달아. 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 칵테일을 먹고 20대의 마음으로 이제 다음 노래를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아, 다음 노래는 아무래도 조금 이 칵테일과 어울리는 노래를 좀 골라봤어요. 아, 올해 초에 이제 발매된 제 앨범인데요. 아, 스페셜 앨범이에요. 올해 초에 이제 스페셜 앨범 속에서 이제 메리 파핀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메리 파핀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메리 파핀스는 이제 한 소설, 그 동화의 이제 여자 이제 주인공이고 그 소설의 이름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우유 탄산 음료 이렇게 보시면 거기 이제 우산 쓰고 이렇게 내려오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 우유 탄산 음료 밀힌스 거기에 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산 타고 오는 그분을 이제 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감정을 대로 이제 만들었던 노래예요. 여러분들 메리 파핀스 들려드릴게요. 와우, 네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한번 볼게요. Nice voice. 네. 아 이제 또 많은 해외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네요. Hi guys, this is Junkei from 2PM.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사디캅, 사디캅, 폼스 준케이캅, 풍리폰 짜마이또, 니하오, 워시 준케이, 쉐쉐. 민나 겐키 데스까? 메차오시 아이타이 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시데마스. 예이. 하타치 데스. 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뭐 해외 이제 언어 대충 이제 조금 해봤는데요.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글이 이제 굉장히, 네, 정말 캐나다에서 또, 토론토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노래할 때 다정하다고, 예. 저는 사실상 좀, 노래할 때 다정한 거 있는 것 같고요. 팬분들께 다정한 거 있는 것 같고 이성분들께 다정한 거 있는 것 같고 남자들한테 별로 안 다정한 것 같아요. 예, 좀 고치려고요. 남자애들, 저기 친구들, 형들한테 좀 더 다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해 주시는데 아,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 정말 뭐 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물론 다 좋지만 가족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네, 가족분들이랑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사실 좀 특별한 부탁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 그 멤버 태견이가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요. 오늘 태견이가 죄송합니다. 오늘 저기 제가 오늘 태견이 첫 그 외박을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태견이를 보러 이제 갔는데 태견이를 만났어요. 너무 멋있어져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또 늠름한 모습, 네, 되게 보기 좋았는데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꼭 루프탑 라이브 한다니까 여기서 꼭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밥 먹고 나서 저기 길거리에 그 스티커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길 갑자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되게 좁아요. 저희 둘이 들어가는데 진짜 거의 다리 하나는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 이러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스티커 사진을.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거를 꼭 루프탑 라이브에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태견이와 함께 네. 이거 한번 클로즈업 가능한가요? 이거 한번 여기 예. 클로즈업 예.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면 태견이와 오늘 야, 이쪽 예, 여기로 네. 이걸 꼭 루프탑 라이브에서 태견이 군대 파이팅! 곧 보자! 곧 만나요! 진짜 곧 보기 때문에 예. 자 됐나요? 예, 클로즈업이 됐나요? 클로즈업 방송 됐나요? 아무튼 네. 이걸 꼭 태견이가 인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예, 아무튼 오늘 정말 태견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태견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밝고 얼굴이 더 잘생겨졌고요. 몸은 일단은 정확히 제가 속까지 보진 못해서 예, 몸은 이제 좀 그래서 살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태견이한테 나중에 영화 같은 거 할 때 이런 군인 역할 영화를 해도 되게 주인공으로 잘 어울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태견이도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또 서울에 첫눈이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오늘 좀 하늘이 되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창문 밖을 보니까 이제 여긴 또 이쪽 지역에서는 좀 이제 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하면 이제 루프탑 라이브에서 별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예, 별자리. 그렇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 네. 하필 염소자리네요. 웃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웃으세요. 편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예, 하필 제가 염소자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염소랑 저랑은 항상 이제 함께 가는. 예.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많은 또 이제 팬분들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뭐 가수로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제 무대에서 실수는 좀 솔직히 실수죠.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많이 반성하고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 일이긴 한데 예,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또 이제 별자리로 가서 자, 염소자리 준케이가 이제 별자리 운세 같은 건 사실 잘 안 믿습니다. 사실 안 믿는데 새 앨범도 이제 발표하고 콘서트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중요한 일이 좀 많아서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네이버 측에서 이렇게 또 이거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별자리 뽑기 같은 거예요. 이게 잠시만요. 네. 이걸 치울까요? 자, 칵테일 치우도록 하죠. 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별자리 운세를 뽑는 뽑기 기계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돈을 가야 된다, 잠깐만. 돈. 공짜는 없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염소 자리에 이달의 운세. 네. 앞으로 내년 11월까지 이어지는 긴 스토리가 야심차게 시작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가 프롤로그였다면 이번 주가 본문, 그리고 12월 9일부터는 그 기세도 최대치에 오릅니다. 12월 9일? 우리 어떤 스케줄이 있나요? 12월 9일에? 스케줄이 없다고요? 뭐라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뭐 아주 내년 11월까지 이어지는 긴 스토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하나 더 뽑아볼게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염소자리 올해의 운세. 돈을 따라다니지 않고 보람된 일을 찾게 됩니다. 이 말은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돈을 따라다니지 않고 보람된 일을 찾게 됩니다. 노력한 대가의 결과는 좋은 결실로 나타납니다. 또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1년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경험이라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20대 때 주변에서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땐 좀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나름 이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겪고 느끼고 깨달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주변에 뭐 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이거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진짜 그냥 그 느끼는 것도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도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팅 하세요. 네. 자, 이제 다음 거 마지막 하나 더 뽑아볼게요. 염소자리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네요. 이달 행운의 색, 가을의 색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고동색, 붉은 갈색, 흑색.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냐면 여기 올 때 사실 빨간 코트 말고 약간 고동색 코트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좋네요. 아무튼 고동색과 붉은 갈색, 흑색. 네, 저같이 이제 염소자리가 보통 12월 며칠부터죠? 12월 23일. 부터 1월 23일까지인가요? 25일? 아, 네, 아무튼 그 네, 염소자리에 날짜가 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염소자리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네, 저랑 같은 별자리 분들도 다들 파이팅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별자리에 이제 관해서 좀 토크를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가을의 색, 오빠 머리색. 제 지금 머리색이 약간 지금 이게 무슨 색이죠? 머리 색깔이 살짝 금빛, 좋게 말하면 금빛이고, 네, 가을색 맞죠? 고동색인가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 사실 지금 뭐 또 이런 댓글이 뭐 음원 순위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있는데, 예, 사실상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항상 힘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9일에 팬싸 안 하냐고 이렇게 연락 왔는데, 다음 달 9일에 혹시 팬싸 예정이 있나요? 은섭 씨? 얘기 좀 빨리 답변해. 다음 달 9일에 있나요? 아, 팬싸는 네, 자주 하겠습니다. 빨리 만나요. 네. 좋습니다. 천칭 자리인 분들, 예, 천칭 자리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시고, 뉴욕, 예, 사자 자리, 예, 황소 자리, 네, 염소 자리인 분들은 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한 분을 굉장히 이제 외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또 예, 운세 보니까 오빠 이번에 잘 풀릴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큰 응원 감사드립니다. 돈을 따르지 않아도 돈이 따라올 것 같다고. 예. 예, 염소 자리인데 우리 운명인가 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비타민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까도 우리가 이제 공개를 미리 했는데 오늘 사실상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파티를 할 때는 혼자보다는 사실 함께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송송미! 예! 아, 정말 여러분 솜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솜양. 아, 정말 아주 정말 앉아 주세요. 예, 앉아 주시고 예. 요걸로 살짝 이렇게 가려 주시고. 예, 가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아까부터 계속 여기 솜솜이 찾는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기 솜이 씨가 네. 카메라 보고 중간에 카메라 보고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솜이입니다. 안녕. 비타민 솜이.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계속 이제 녹음 스튜디오에서만 그쵸. 보고 뭐 밥 먹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약간 이런 예쁜 공간에서 이렇게 또 방송을 같이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일단 이런 예쁜 공간은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고요. 아. 오빠랑 이제 녹음실이 아니고 밥 먹는 데가 아니고 네. 여기서 같이 이렇게 뭐 곡을 설명을 하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막 곡을 설명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이글이글 불타오릅니다. 아,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사실상 소미 씨가 여기까지 와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제 이번 앨범에 이제 2번 트랙이죠. 11월부터 2월까지라는 네, 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래를 또 피처링을 해줬어요. 정말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만들면서 그냥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노래를 이제 솔로곡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같이 훅 부분에 이제 같이 여자분의 목소리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브릿지에 브레이크를 주고 딱 그 여자분이 주인공처럼 딱 거기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가사를 쭉 보는데 되게 뭔가 좀 영한 어린 약간 느낌의 그 에너지 그리고 또 약간 내용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담고 싶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소미 씨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아마 하와이 가신다고 그때 네, 얘기하다가 소미 씨가 딱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소미 씨가 바로 오빠 좋아요! 아 너무 저는 음악 네. 작업이 고팠거든요. 네. 하지만 그때 딱 오빠가 감사하게도 같이 네. 하자 이래가지고 저는 되게 행복하게 제가 감사합니다 오빠. 아 아니야 진짜 내가 너무 고맙고 네, 진짜 아니 왜냐면 또 소미가 또 곡 작업을 되게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얼마 전에 소미랑 밥 먹는데 소미가 노래를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만든 노래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사 써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는데 좋아요.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오세요. 이쪽으로. 예, 조금. 예. 카메라 감독님께서 가까이 조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파티에 어울리는 곡들 조금 이제 사실 선곡해 왔죠. 그죠? 아, 네, 선곡해 왔습니다. 네, 저도 선곡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DJ 글램 골드! 효과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곡을 준비해왔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Let's go! 예이! 네, 이 노래는 맞죠. 이제 2PM의 우리 집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사실상 이 노래는 되게 이제 생각이 많았던 노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2PM의 컨셉을 생각을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이란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2PM에 어울리는 섹시함까지 이렇게 아. 좀 이렇게 만든 노래인데 활동을 일주일밖에 못했어요. 아 그니까요.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이 네.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이 노래 혹시 어느 부분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이게 머리에 돌리. 아 혹시 아. 이거 얘기하시나요? 혹시 잠깐만요. 혹시 이거 얘기하시나요? 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니콘 오빠가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이오아이 때 언니들이 다 이 부분을 따라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네, 아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2PM의 우리 집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오, 예스, 예스. 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 노래. This is why I'm hot. This is why I'm hot. This is why. This is why. This is why I'm hot. This is why I'm hot. This is why I'm hot. This is why. This is why. This is why I'm hot. I'm hot 'cause I'm fly. You ain't 'cause you're not. This is why. 이 노래 알아요? 알죠. 이 노래 어떻게 알지? 저는 올드스쿨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음악인데 그때 몇 살이었죠? 7살 때. 전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게 제가 딱 7살 때라고요. 제가 이제 약 한 20살, 19살, 20살쯤에 이제 나온 노래인데 나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 그러게요. 그래요. 아 삼촌. 네. 아 힘드네요 오늘 약간. 네. 아 좋습니다. 네 이 노래를 사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막 This is what I'm at, This is what I'm at 이런 거 막 하고 우리 막 태견이랑 쿵이랑 애들이랑 진짜 맨날 이 노래 틀어놓고 춤을 추고 그랬어요. 지금 막 요새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약간 이때는 또 사우스가 유행을 했어요. 이때는 약간 사우스가. 아 그래요? 네. 막 이런 게 유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 노래를 생각하면 또 오빠의 노래 중 하나를 또 홍보를 제가 해드리려면. 아니요 저기요. 또 잠깐만요. 준케이 스웩이라는 노래가 준케이 스웩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 네, 제가 아침마다 들으면 정신이 발딱발딱 깨요. 이 노래를 여러분도 아침 노래를 아 깬다는 소리는 아니죠? 아 그 노래 그렇기 때문에 깬다는 게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한국어가 되게 중요해요. 아 네 한국어가 이렇게 잘못하다 깬다는 얘기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게 해준다 깨워준다. 네 정신을 딱 깨워주는 느낌의 노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묘하네요.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 들을게요. 또 2PM 노래. 예. 아, 이 노래가 사실 진짜 이 노래 만들고 울었어요 저는. 왜 울었어요? 이 노래가 이제 2PM의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첫 번째 타이틀곡으로 이 노래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막 되게 열심히 막 작곡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되니까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통화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맨날 그 사월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렇지만 신난 노래죠.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는 2PM 콘서트 가면 꼭 다 두 손 두 발 다 두고 이제 이렇게 뛰어야 되는 노래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뛰어야 돼요 이건. 친구 아니야 이거 알아요? 이거 춤? 한번 같이 한번 알죠 알죠 네. 이거 알아요? 이거? 알죠 알죠 그래서 치마니까 조금만 살짝 약간 네. 야 내 친구 아니야 미친 사람들 Crazy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해요. 에이, 에이, 에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PM의 미친 거 아니야까지 이렇게 불러봤어요. 와. 진짜 손이 이 노래 알면 대박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인데. 바비 브라운의 Every Little Step 아닙니까? 당연히 알죠. 아, 정말 뉴잭 스윙에. 이제 사실 그렇다면 뮤직 스윙의 대가 이제 또 바비 브라운의 Every Little Step. 이 노래가 사실 우리 JYP 기본 안무들 알죠? 알죠 약간 이거 느낌 알죠, 이거 알죠, 알죠, 이런 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뭐 약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게 여기 있어요. 딱 진영 형이 항상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이런 알죠 저는 이걸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다고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에이. 너무 잘하는데? 아 통과할 때 일단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들어와서 그 핑계를 주고 사실 저는 이 노래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요. 너무 좋아해요. 좋은 것 같아요. Be together every little step like this. 에이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소미가 고른 노래 오! 에이. 아, 요즘 완전 핫한 노래죠. 아,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딱 리안나가 딱 나올 때. 2절. 리안나 나올 때. 아주 멋있어요. 사실 이 노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빠가 추천해준 곡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하는 곡입니다. 아 진짜 레몬. 아 레몬. 레몬. 정말 레몬같이 상큼한 솜솜이가 추천하는 널드의 레몬. 널드의 네. 레몬. 레몬 피처링 리아나죠? 네. 네. 자,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사실상 오늘 또 이제 그 태견 오빠, 네. 태견 오빠를 만났어요. 제가 태견을 만났는데 요새 이제 사실상 이제 되게 전 물어봤어요. 요새 군대 안에서 인기 있는 노래가 뭐가 있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갑자기 그 루프탑 라이브에서 윤종신의 존니 한번 부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그게 요새 많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많으니까 남자분들이 거의 그냥
노래방만 갔다고 하면 아니면 그냥 평소에 훈련 받으시면서 우리 군인 분들이 훈련 아, 받으시면서 아, 이러고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예, 되게 많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이제 한 소절 이제 불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한 소절 불러려고 하는데 아 정말로 이제 정말 그 은종신 선배님의 주님이 아 정말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누가 되지 않도록 예, 잘 불러볼게요. 파이팅! 네 렛츠 고!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주님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나 조은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괜찮나요? 잘했어요, 오빠. 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아프죠? 네, 아프다. 네, 아, 정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추운데, 네, 여러분들 따뜻하게 잘 듣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소민 씨가, 소민 씨께 네. 이제 또 이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아, 민진이 목소리 너무 좁아. 짜란다, 짜란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해외 계신 팬분들. 어, 제가 그렇죠?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또 한번 인사 한번. Hi guys, I'm Somi, former IOI, and now I am alone, but I'm trying my I'm trying my best. So it's really nice to see you guys again. 근데 제가 이제 또 태국어도 조금 알거든요. Let's go. 아사디카. 사디카. 소미카. 소미카. 아, 누 나락장 누 스웨. 아, 그게 무슨 뜻이죠? 러. 어머, 그게 뭐죠? 어, 무슨 일이죠? 러, 네. 이제 네. 제가 딱 배운 것들이 있는데 네, 네, 네. 나 귀엽다랑 나 귀엽다 이쁘다를 제가 나 귀엽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나락장 나아 나락장 나락망나 나락망 아, 네. 이걸 알았어요. 그럼. 좋네요, 좋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해외 뭐 또 이제 일본어나 아, 하이 소미 데스 私は 소미 데스 중국어 중국어 아 중국어 중국어. 아 와이니 와이님은 와이님은 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이스라엘 뭐 이런 쪽 오빠는 아 저는 다 저는 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건 다 했습니다. 태국어 이제 중국어 네. 이제 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어 저도 그 정도 아, 했네요. 어 저 5개국 하시네요. 어우 예 멋있어요. 자 좋습니다. 아 또 이제 추천곡 관련 댓글을 또 읽어야 되는데요. 아 네 우리 집 상모 댄스 네 하고 또 얘기해 주시고 네. 어, 현실에 왜 이런 선배 없냐 이게 무슨 얘기죠? 현실엔 왜 이런 내 현실에는 왜 네. 오빠 같은 선배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내 주위에는 그렇죠. 민준, 준케 같은 사람이 없을까 이런 얘기인 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소미 팔 팝
팝 잘. 아, 팝을 잘 안다는. 아, 네. 요새 또 줄임어죠. 네, 요새 네, 급식체 아. 배우시려면 네. SNL 한번 보고 오셔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팝을 되게 많이 알아요. 진짜 음악을 소미가 음악을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저만 알고 있는 노래가 뭐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저만 아는 가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듣고 있고 이렇게 본인 SNS에 올리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노래를 아나 노래 음악을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많이 추천곡을 들으면서 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민준아 네. 아, 네, 존니 참 좋아하는데 라이브로 들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죠. 파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예, 네, 그렇습니다. 오, 민준 선배를 갖고 싶다는 얘기도 네. 있네요. 오빠 인기 많네요. 아주 여기 근데 왜 판다가 이렇게 많을까요? 아, 판다가 이제 사실상 제가 눈꼬리가 너무 처져서 비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민준 선배가 다르게 아이고. 예. 예, 눈꼬리에 서서 뺀 분들께서 이제 판다라고 예쁘게 지어주신 별명이 잘 어울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있죠? 아, 소미 난리 났네요. 예쁜 소미. 아, 이거를 제 어여쁜 소미, 이쁜 소미, 참 소미. 소미도 노래 한 곡 뽑아줘요. 오, 소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기대됩니다. 그죠? 아,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소미 노래 불러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 소미가 이제 17살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17살이라서 이제 집에도 가야 하고 통금 시간이 있나요 보통? 알겠습니다. 통금 시간. 네. 그렇죠. 통금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소미도 보내야 하고 또 이제 파티를 마쳐야 할 시간이 왔는데 아 되게 아쉬운데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일단 이 파티에 제가 네. 끝물에 원래 주인공은 끝에 딱 주인공. 딱 하는 거잖아요. 제가 되게 스페셜한 것도 준비했어요. 뭐요? 소미 씨랑 조금 있다가 또 준비하는데 준비했거든요. 아, 좀 있다 이제 봐주시고. 예. 아, 저 뭐 대단한 걸 준비했다고 저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출연을 하니까 너무나도 좋고 네. 오랜만에 이제 브이 라이브도 하고 그쵸. 네이버 캐스트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팬분들 보니까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 소미 씨가 이제 저를 도와주려 온 네, 정말 진짜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 이렇게 루프탑 라이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다음 주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오늘 11월 27일 6시에 이제 앨범이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에 선공개 됐던 노래죠, 사실. 그렇죠. 네, 노래 제목이 11월부터 2월까지인데요. 네, 11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오늘 루프탑 라이브에서 네. 들려드린 저의 곡들은 네이버 뮤직 플레이리스트로도 공개가 된다고 해요. 뭐 파티가 예. 생각날 때, 에이. 음악이 필요할 때, 에이. 꼭 다시 듣고 싶을 때, 에이. 꼭 다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정말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만의 특별한 프라이빗 파티, 루프탑 라이브 지금까지 준케이 그리고 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에 가끔 설레고 내겐 유난히 아픈 손가락 3월이 오면 괜찮겠지. Let's go. 벌써 11월 딱 그 중간쯤 더 추워지기 전에 네 손을 꼭 잡고 겨울이 끝날 때까지 감기 걸릴 걱정은 하지 마. 너 추워하면 내가 널 태워줄 거니까. 어쩌면 시간은 이리 더 빠를까. 꺼내야겠지 작년에 샀던 내 오리털파카 널 부를 때마다 퍼지는 내 입김이 왠지 널 이름을 따뜻하게 해 유난히 네 손이 차갑다 너는 마음이 따뜻해서 손이 차갑대 난 손도 따뜻하고 또 마음도 따뜻할 거니까 옆으로 와봐 내 손을 꽉 잡아줘 어느덧 12월 첫 눈 오던 날 널 위해 준비했던 선물과 손편지
사랑인 줄 알았어. 네 손이 너무 따뜻해서 왠지 붙어 있으니까 더 붙어 있을 곳을 찾게 돼. 넌 자꾸 흥큼해 흥큼해 어째. 떨어지면 추워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굴은 새빨개지는데.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아이스 커피를 고집하는 건 너 새카직 자고 언니가 45도 고집하면 찍은 우리 사진도 내 품에 안긴 너와 나의 온도도 45도쯤. Let's go. 뜨겁던 일월 지나 쌓인 눈은 녹지가 않고 내 맘은 더 커져만 갔어. 이별이 올 줄 모르고 겨울이 가면 서너 데려갈 줄 모르고 11월부터 2월쯤 네 생각에 가끔 설레고 내겐 유난히 아픈 손가락 3월이 오면 괜찮겠지. 내년 11월부터 2월쯤 요!